대학 3, 4년 차 코딩에서 이때 정부 모듈, 정부 모듈에서 첫 번째 디마크러쉬 부분입니다. 디마크러쉬는 주소가 dimacrush.openai 그래서 디마크러쉬 민 이렇게 되겠죠. 예, 디마크러쉬는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배경 그림에서 보여주도 있듯이 이 새들이 백성이에요. 백성들이고 이 백성들을 그림을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새가 네 마리 앉았어요. 여기는 세 마리 앉았죠. 그죠? 그럼 여기가 네 마리가 되면은 여기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평형이었어요. 방금 분명히 네 마리죠. 여기 세 마리고. 그죠? 그런데 저울의 평형을 맞추는 것이 요 디마크러쉬입니다. 그런데 교육도시의 디마크러쉬는 우리한테 익숙했던,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디마크러쉬와 조금 다릅니다. 뭐냐니까 1인 1표가 아니라 1인 1표 1표가 아니라 1훈 1표입니다. 1표. 그렇죠? 1훈은 공훈, 상, 공적, 훈장 이럴 때의 훈이에요. 그래서 도시에 보다 더 많이 공헌한 사람들이 공헌도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지급됩니다. 그럼 공헌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공헌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게 바로 요 디마크러쉬 스프레 코딩에 참여하는 디마크러쉬 스프레 코딩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할 역할이 겁니다. 어떻게 공헌도를 측정할 것인가?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왜 1인 1표가 아니라 우리한테 익숙한 1훈 1표로 하느냐? 1인 1표는 단점이 1표 이디어 크러쉬로 인일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이디어 크러쉬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디어 크러쉬. 스펠링 맞군요. 영화도 있어요. 영화 안 보신 분 있으면 영화도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위키피디아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우중 정치가 되는 거죠. 한국 하면 우중 정치가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 대학 교수들이나 정가 26범의 어떤 상습 절도범이나 똑같은 1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도시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게 1훈 1표가 교육도시는 뭐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도시는 철저한 시장경제 도시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도시.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능력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헌에 따라 보상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두는 도시, 공동체, 사회. 이게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관념에 익숙하지 않는 시장경제와 도덕성이 어떻게 양립하는가 싶긴 하길 텐데 양립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시장경제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비도덕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시장경제 그 자체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회예요. 입시 부정도 없고 강원랜드가 어딘가 불법 취업도 없고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지도 않고 그죠? 원래 시장경제에서 뇌물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경쟁을 그치지 않겠다는 편법이죠. 네, 어쨌거나 그런 이 디마크러쉬 교육도시의 디마크러쉬는 1인 1표가 아니라 1훈 1표 공적에 따라서 공은 도시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서 투표권이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주 시스템이죠. 주주 민주주의. 주주는 1인 1표가 아니고 1주 1표가 되죠. 1주 1표. 근데 이 주 대신에 훈으로 바꾼 것이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표권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교육도시에서 이바지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투표권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헌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얘기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학력이 되죠. 학력.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대학 나왔다고 해서 대학을 나왔으면은 고졸보다도 투표권을 더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공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공.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법학을 전공했다. 법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땄다. 박사학위를 따졌다. 그러면은 일반 그렇지 않은 다른 시민들에 비해서 법과 관련된 혹은 재판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다른 시민들보다 많은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학력이라고 보다는 전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학 박사를 땄다. 그러면은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방안, 그죠?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그죠?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다른 시민들보다 많은 투표권을 행사.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투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투표 아닌가? 의사결정만 투표인가 하는 건데 교육도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육도시는 모든 의사결정이 투표이고 이다. 어디? 교육도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병원 환자에게 어떤 치료, 어떤 처방을 할 것인가도 의사들끼리 투표가 되는 거고 혹은 의사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투표할 수도 있고 그죠? 법의 경우 더 특별하네. 법을 예를 들면 좀 더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참여재판 여기는 법을 전공한 판사들과 일반 시민들이 같이 협업해서 재판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일반 시민보다도 투표권을 좀 더 갖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한 시스템이 교육도시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재미삼아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도시, AI 교육도시, 제주도에 있는 AI 교육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건데 그 운영되는 기본 메커니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론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이고 이것은 정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든 재반 의사결정, 그러니까 도시의 의료체계, 교육체계, 교육시스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시스템, 사법시스템, 기업의 생산시스템, 그죠? 이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 각각의 투표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래서 이 투표권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의학 박사가 도로 시공, 도로 건설에 많은 투표를 권을 행사할 것인가? 행사. 그건 아니라는 거죠. No.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투표권이 제공되어야 되는지, 투표권을 제공할 것인지, 그죠? 보다 많은 투표권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의 종류를 결정해야 돼요. 투표의 종류를 결정. 예를 들어서 재판, 사법재판, 병원 처방, 또 교육 과목의 결정, 도로의 건설, 주택 관리 방법 등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의사결정 종류를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분야별 투표권 총수 를 결정하고 총 투표권이죠. 그죠?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투표권의 총수, 투표권의 총 숫자를 말합니다.
숫자. 나 괜찮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 의사의 처방, 의사의 처방,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죠.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유효한 투표권 의사, 병원의 처방과 관련된 투표 수가 10만 개가 있다. 5만 개라고 하죠. 시민의 수가 5만 명이니까 5만 개의 투표권 숫자가 있고, 그죠? 이 5만 개의 숫자를 어떻게 자동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5만 개는 더 되어 있고 10만 개가 되어야 되겠네요. 시민이 5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도시 시민의 숫자가 5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정하고, 그러면 의사의 처방은 10만 개가 되는 거죠. 의사의 처방권이 10만 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둘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처방 의사결정, 의사결정 투표권의 수가, 투표권은 10만 개. 따라서 누군가는 둘 이상의 투표권을 가지는 거. 이 둘 이상의 투표권을 누가에게 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의사 면허가 있으면 면허를 취득하면 투표권을 10건을 준다. 10개 지급을 한다거나. 간호사일 경우에는 뭐 5개를 지급한다거나. 혹은 뭐 그리고 각종 의료 관련 기사일 경우에는 2개를 지급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전혀 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관계가 멀수록 0.1개를 지급한다거나. 그죠? 0.2개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화된 투표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시민 한 사람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럼 시민들 각각은 종류별로 투표권을 가지고 종류별로 투표권을 보유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법학 박사다 말이에요. 법학 박사다. 그럼 이 사람은 재판 관련 투표권 10개를 가지고, 그죠? 의료 관련해서는 2개를 가지고 있고, 그죠? 도로 건설 부분은 1개고, 그리고 식당의 조리, 그죠? 주방의 요리죠. 주방 요리 분야는 0.1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표권. 개개인마다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종류와 각 투표권의 수가 상이하다는 거죠. 그렇게 시민 5만 명이 있으면은 5만 명 각각에게 투표권을 시민 각각 개개인에게 투표권 제각기 상이한 투표권을 부여할 시스템을 작성합니다. 시스템을 코딩합니다. 이런 코딩하기 이전에 부여할 어떤 체계부터 먼저 수립해야겠죠. 체계를 수립하고 이어서 관련 시스템을 코딩하는 것이 그게 요 제주 AI 도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주의 부분의 민주주의 수프를 코딩할 개발자들의 역할이고 요것은 팀 주피터가 직접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팀 주피터 멤버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쏠쏠하고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전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그러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과연 AI 시스템, 그죠? 물론 이제 공원도로를 측정하는 것도 AI 기술을 적용하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점을 재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오픈엣이라고 하는 새로운 블록체인에 기초해서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